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멋진 사람은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누가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반갑다. 누굴까요? 예, 다람쥐입니다. 설악산에 있는 다람쥐입니다. 재작년에 설악산에 갔더니 처음 본 다람쥐가 제 손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람쥐가 왜 제 손에 올라왔을까요? 제가 신통해서 올라온 건 아닐까요? 자, 다람쥐만이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게 있으면 올라오는데 다람쥐만이 아니라 먹을 게 있으면 못 올라올까요? 산새도 올라옵니다. 이 새 이름 아신 분 계세요? 이게 누굴까요? 어려운 숙제겠죠. 아마 우리나라 새 이름을 안다라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일 거예요. 곤줄박이다라는 새인데요. 우리나라 텃새 중에 아주 용감한 새예요. 그래서 먹을 걸 주면 이렇게 손에 올라와서 놀다가죠. 예, 곤줄박이 여러분께 인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잃은 현대인이다. 왜 우리 길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뭐 요즘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 찾았는데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일까요? 지금은 환경위기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현대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구 환경의 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찾을까? 오늘 제가 제목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이겁니다. 자연에서 길을 믿고 자연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환경의 위기는 기술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서두가 재미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 잠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사진. 네, 여기 좀 조명이 약한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몇 장 보면서 이야기를 넘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새벽 이슬 보신 적 있나요? 네, 새벽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이른 새벽. 풀밭에 나갔을 때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보석을 엮어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보다 조금 더 당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슬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어떤 세상일까? 이슬 한 방울 방울마다 주변에 있는 상이 들어옵니다. 이 뒤에 있는 꽃이 진달래꽃이 여기 들어와 있죠? 펜지꽃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보석 같죠? 작은 플립에 맺혀 있는 이슬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때 어느 미대 교수님이 제일 먼저 사간 작품이기도 한데요. 자연의 빛깔이 이렇게 플립 끝에 맺혀 있는 이슬 몇 방울에 뒤에 꽃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정말 작아요. 정말 작지만 그러나 눈여겨보면 오늘 이 세상은 크고 거창한 뭐 바다와 산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 바라보면 작은 돋보기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자, 이렇게 플립 속에 이슬이 있고 뒤에 꽃이 보석처럼 들어와 있는데요. 예, 꽃 속에 잎사귀에만 이슬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꽃잎 끝에도 이렇게 이슬들이 맺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이슬이 맺혀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입니다. 여기도 뭘 닮았나요? 마치 목걸이를 닮았죠? 마치 목걸이 보석을 형상을 해놓은 것 같은 이슬이고요. 이슬 방울방울 속에 이렇게 다 꽃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이런 이슬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슬을 보시면서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뭔가요? 혹시 포토샵 아니야? 라고 하시겠죠. 네, 여기는 포토샵이 한 점도 없는데요. 새뜨기란 풀이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새뜨기 풀에 이슬을 맺은 이슬에 애벌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 이슬 한 방울이 묻었죠. 이슬이 워낙 많이 맺으니까. 그런데 그 애벌레 머리 위에 묻은 이슬 속에 마치 왕관 같은데 이 보면 꽃이 들어옵니다. 밑에 있는 꽃이 들어오고 이슬은 상이 상하 좌우가 바뀌어요. 왜일까요? 볼록렌즈 역할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하늘이 밑에 들어오고 나무가 거꾸로 서 있고 밑에 있는 꽃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 아마 제가 또 평생 가도 만날 수 없을 텐데요.
그 다음 장면도 제가 또 평생 가도 찍을 수 없는 한 사진입니다. 어떤 걸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참이슬 좋아하시죠? 참이슬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주스를 많이 좋아하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드시는 참이슬하고는 조금 다른 참이슬인데요. 아침에 풀립에 맺힌 참이슬 속에 꽃과 태양이,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맺혔습니다. 꽃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있죠. 내가 파리잎에 한번 보시죠. 파리잎에도 이슬이 달려있어요. 왜 파리잎에 이슬이 달렸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참이슬을 얘가 빵빵하게 먹었어요. 배를 보시죠. 이 녀석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제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에 삼켰다가 마치 풍선검을 불듯이 아니면 참이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버바이트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를 불었다가 삼켰다 그 몇 번 했는데요. 그 찰나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에도 파리잎에도 달린 이슬에도 꽃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이거를 미디어 다음에 연재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뉴스 톱 뉴스로 올라왔습니다. 제목이 뭐였을까요? 아주 멋진 제목이었습니다. 파리의 아침 식사였어요. 파리의 아침 식사라고 미디어 다음에 톱 뉴스로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클릭했을까요? 프랑스 파리에서의 무슨 낭만적인 식사인가 보다라고 클릭했다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똥파리였죠. 댓글이 뭐였을까요? 그 밑에 쓰여있는 댓글은 전부 다 낚였다 했습니다. 낚였다, 낚였다, 낚였다. 낚였지만 예쁘지 않아요? 자, 바로 이어지는 이슬. 아마 여러분 이런 이슬 사진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평생 찍을 수 없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이 제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할까요? 한번 보시죠. 풀립 끝에 이슬 한 방울 맺혀 있습니다. 이슬 속에 뭐가 들어와 있나요? 하늘과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있습니다. 산이 들어와 있고 산을 덮고 있는 구름이 달렸습니다. 이슬이 얼마나 크기에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과 태양과 산을 다 품고 있어요.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슬은 상이 볼록하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바뀐다는데 여기는 이슬이 상하 좌우가 바뀐 게 아니라 어디냐? 똑같아요. 왜 바로 서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침 강에 비친 모습이에요. 바람 한 점 없는 날 고향 강가에 태양은 여기 있겠죠? 고향 강가에 여기 태양이 있고 산 구름이 있죠. 이게 뒤집혀서 강에 이렇게 비친 겁니다. 저는 이걸 하나 볼 때마다 늘 감탄스러워요. 사진을 잘 찍었다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이슬에 온 세상을 품고 있다라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품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이슬이 제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2주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수녀님은 둘째 날 오셔서 2주 동안 끝나는 날까지 매일 오신 수녀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전에 와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사진작가들이었습니다. 많은 사진작가들이 달려왔어요. 한 사진작가는 내게 와서 나는 10년 동안 이슬을 찍었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다들 수많은 작가들의 사진작가들의 질문은 뭐였을까요? 똑같았어요. 카메라가 뭐냐였습니다. 다들 궁금한 카메라가 뭐냐. 근데 하루는 우리 사진학과 사진협회장도 하셨고 원로 교수님인 홍수태 교수님이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대학원생들 질문 역시 카메라가 뭐였냐죠. 근데 교수님이 제 대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저하고 일명씩도 없던 교수님께서 사진 월간 잡지에 제 사진전을 대해서 평을 쓰셨어요. 이렇게 그 중에 평 중에 제가 잠깐 짧은 한 부분을 옮겨봤는데요. 이슬이라는 단순한 소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도출했다는 것은 발견의 눈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인 줄 이보다 아름다우랴. 이탈리아의 그 유명한 유리공예의 아름다움을 능가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슬의 표면 장력에 의해 완전한 구명체로 유지하는 이슬의 영상의 흐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한 사진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저는 이슬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많은 작가들이 궁금한 카메라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작품을 찍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카메라가 좋지 않아요. 제 카메라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게 아마 작가들이 되게 돌 날라올 상황도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대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기계와 기술과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눈높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바꾸면 보이지 않는 새로움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슬의 그 작은 이슬의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갈 때 이슬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어디에 있는 이슬일까요? 여러분이 눈높이를 바꾸면 똑같은 사물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보시죠. 이 이슬은 민들레 씨앗에 있는 이슬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찍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물을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민들레 씨앗에 맺혀있는 이슬이에요. 다른 사물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맺혀있는 이슬인데 어떻게 사물이 달라지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같을까요? 똑같은 사물임에도 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눈높이에 따라 전혀 다른 사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눈높이를 바꾸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루한 게 아니라 최근에 마약 중독, 뭐 누구 사이가 마약했다 그러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재미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재미없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문제겠죠. 마음의 문제겠죠.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눈높이를 바꾸면 세상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물입니다. 똑같은 사물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이 앞에 누굴까요? 이 앞에 있는 주인공, 예, 배짱입니다. 배짱이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개미야 배짱이. 개미야 배짱이를 통해 우리, 야, 혹시 개미야 배짱이 누가 썼는지 아세요? 누구요? 개미야 배짱이 누가 썼나요? 아까 누가 대답한 것 같은데? 이섭이 썼죠. 자, 이섭이 언제적 사람인가요? BC 6세기. 2600년 정도, 지금도 2700년 정도 전의 사람이네요. 자, 개미와 배짱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미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잘 살 수 있지만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면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맞는 말일까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아마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동화책을 읽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다시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책을 전해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이야기가 맞냐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 버전 2, 버전 3가 있죠. 지금은 열심히 내가 일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내가 그 일한 대가만큼, 공부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버전 2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른 아침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지만 비정규직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이 들다 그러죠. 배짱이는 여전히 놀이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대중스타가 됐어요. 누구처럼 됐을까요? 싸이처럼. 그러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오늘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르게 바라보기, 다르게 말하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행동하기.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남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은 바로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의 가장 큰 능력이 되어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죠. 저희 집의 서랍 속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봤습니다. 지도체, 필름, 카메라, CD 플레이어, MP3, 녹음기, 뭐 계산기 쭉 다 꺼내봤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게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어디? 저희 집 서랍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 안에 있죠.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놀랍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에는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죠. 1년마다 보험 갱신할 때마다 뭐가 왔을까요? 지도책이 선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도책을 선물로 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더 비싸졌는데 왜 안 줄까요? 지도책을 줘도 보지 않죠. 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제 주머니에 자 뭐가 나올까요? 제 주머니에서 뭐가 나옵니다. 자, 뭘까요? 필립니다. 자, 이거 한 번도 안 써본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까지 평생 이 필름 한 번도 안 찍어봤다는 분? 없죠. 그렇다면 지금도 찍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안 써본 사람도 없고 써본 지금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간혹가다 한 사람 있어요. 제 강의 다니다 보면 어쩌다 정말 어쩌다 한 사람. 그 사람은 취미로 그냥 필름 카메라가 좋아서 필름을 한 번씩 어쩌다 사용하는 사람은 있는데 여러분 충무로 나가보세요. 그 많던 필름 현상소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제 한두 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사진을 안 찍어서일까요? 아니죠. 사진은 옛날보다 더 많이 찍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었죠. 자, 코닥 카메라.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코닥이 전 세계에 자, 100년이 넘은 회사죠. 전 세계 필름 제조 1위 회사였어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코닥 있나요? 없어요. 망했어요. 감원하고 감원하고 직원을 감원해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건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것. 디지털 카메라가 가져올 변화를 읽지 못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필름 카메라가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 통 뜯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 거예요. 쓸모 없어서 안 쓸까요? 아니요, 쓸모 있습니다. 지금 통을 열면 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니까 쓰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 뭐가 하나 더 나올 텐데요. 제 허리춤에 뭐가 나오나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뭘까요? 예, 카세트입니다. 무슨 카세트일까요? 제가 대학생 때 쓰던 워크맨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게 워크맨 했으면 부자였죠. 정말 늘 이걸 공부를 하고 그랬죠. 지금도 이걸 누르면 지금 불이 들어와요. 고장나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기껏 해봐 여기는 테이프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쓰시나요? 이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바로 MP3를 썼죠. 근데 지금 MP3 쓰는 사람 있어요? 여기 수백 곡이 들어간다고 해서 또 MP3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안 들고 다닐까요?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소리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MP3가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 통합되니까 이 직종들 어떻게 돼요? 지도 만들던 회사, 필름 만들던 회사, MP3 만들던 회사, 무선 마이크 이렇게 수많은 직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놀랍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나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또 잘못돼서도 아니에요. 세상이 놀랍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에 그대가 다니던 직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이 백과사전 보고 공부하신 분 손 들어보시죠. 예,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동생이나 여러분이 지금의 초등학생들한테 백과사전 사줄까요? 안 사줘요. 그럼 백과사전 만들까요? 만들지도 않아요. 백과사전 지금 만들다가 망하죠. 왜? 이미 손 안에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핸드폰에 검색만 하면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이렇게 노력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변화라는 말이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일 텐데 옛말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에는 할아버지가 쓰던 물건을 아버지가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쓰던 걸 어머니가 썼어요. 왜? 문화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쓰던 물건을 지금 여러분이 쓰는 거 있나요? 거의 없죠.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쓰던 물건도 1년, 2년 지나면
아예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처럼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이렇게 세상이 노랗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세상을 일컬어 옛말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3살 버릇 4살 돼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면 그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의 가장 큰 소망은 아마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그 직장에 취직하면 여러분이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교에 남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이제 직장에 더 많이 들어가시겠죠. 옛날에는 기업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었나요? 보통 평균 75년이라고 했습니다. 한 기업이 탄생해서 그 기업이 사라질 때까지 보통 7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기업의 주기가 빨라요. 기업의 주기가 빠르다는 것은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려면 미리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리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변화를 대응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더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변화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 세상을 변화를 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고려대 여러분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다르게 바라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기, 다르게 행동하기. 여러분들이 남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갑자기 배가 나왔습니다. 자, 동해입니다. 날이 어둡죠?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이 배가 항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제가 밤을 샜습니다. 바닷가에서 밤을 샜어요. 왜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을 샜을까요? 여기 이 접에 뭐가 실려있기에 배가 항구에 도착하고 배에서 이상한 시커먼 물건을 이렇게 내립니다. 바닥에 온 항구 바닥에 바다 오염될 만큼 트럭에 싣고 어느 공장 근처의 공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뭘까? 어디에서 온 어떤 물건일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 물건이 간 곳을 추적해봤습니다. 그 공장의 뒷산에 몰래 올라갔더니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침출수들이 10% 침출수가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끔찍하죠? 이게 뭘까? 일본에서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고 난 찌꺼기 석탄재입니다. 석탄재를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이 수입해오는 거죠. 왜 일본에서 석탄재를 이렇게 해서 배로 수입해올까요? 우리나라에 석탄재가 없어서? 석탄재가 화력발전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화력발전소가 없나요? 많죠. 동해화력부터 보령화력,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많습니다. 자, 왜 왔을까?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를 보시면 석탄재 수출 목적의 시멘트 제조용입니다. 수출 대상국이 어디일까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 페이지를 전체 끝에서 마지막까지 봐도 끝 마지막까지도 한국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 일본 전력회사의 석탄재를 수입해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 여긴 동해화력입니다. 동해화력에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일본에서 석탄재를 가져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시멘트 공장들이 다 가져왔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석탄재를 가져오면서부터는 처리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매립장이 포화 상태예요. 매립장 조성 비용이 수천억이 듭니다. 바닷가에 밀려옵니다.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돈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전기 생산이 과연 전기, 오늘 이제 여기 전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자공학과도 같이 있는데 전기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걸 꺼내는데요. 제가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성을 갔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환경부와 일본 환경성과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회의를 하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그동안 일본에서 들어온 쓰레기들이 한국에서 오염시킨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쓰레기들이 들어와서 폐타이어, 석탄재, 그다음에 폐주물사, 철슬래그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질문하러 온 게 아니라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일본 쓰레기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부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수입이 중단됐습니다. 놀라운 충격이 벌어졌죠.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일본 환경청 국장에게. 그거 가지라고, 선물로 가지라고 했죠. 아주 난감해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쓰레기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갔을까요? 이 효과가 딱 한 달 갔어요. 한 달 동안은 쓰레기가 중단됐는데, 그러나 한 달 뒤에 다시 수입이 재개됩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석탄재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가져가는 아무 없으니까 처리할 길이 없어요. 일본에 매립하려면 톤당 2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톤당 5만 원만 주면 대한민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와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자기 환경도 깨끗하고 경제적인 면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톤당 5만 원이면 뱃사기 한 2만 원이 채 안 들어요. 쌍용 시멘트가 보통 한 5-60만 톤, 그다음에 동양 시멘트가 30만 톤, 한라 20만 톤, 한일 20만 톤씩 수입받죠. 그 돈이 얼마일까요? 쓰레기 처리비 5만 원 빼기 운임비 2만 원, 3만 원 곱하기 50만 톤이면 그것만 150억이에요. 시멘트도 만들기 전에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죠. 그래서 바로 돈 때문에 이게 일본은 쓰레기 처리하지 못하면 석탄재, 화력발전소가 석탄재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발전소가 서야 됩니다. 일본은 다급해졌고 일본 환경성에서 우리나라 환경부로 계속 전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만에 자 이렇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일본 환경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일본 환경청 김우라 과장님께 대한민국 환경부의 산업협회 과장이 쓰레기를 다시 보내주십시오라고 이런 구걸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게 원문인데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의 삶 속에서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모래, 강가의 모래입니다. 새가 지나가면 강가에 발자국이 남아요. 수달이 지나갔습니다. 수달 발자국이 강가에 찍혔습니다. 동물이 지나가면 새나 동물이 지나가면 그들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면 뭐가 남을까요? 사람이 지나간 뒤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남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 현대의 문제는 쓰레기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소비하고 나오는, 발생하는 쓰레기들. 우리가 사용하고 버린 것뿐 아니라 많은 공장에서 여러분 만들면서 생산하면서 나오는 이런 산업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문제는 다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기 중독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전기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 문화가 전기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하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지하로 다니죠. 전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가능하니까 고층 빌딩이 올라갑니다. 전기가 없다라면 오늘 우리 문명은 이해할 수가 없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을 텐데 과연 전기는 얼마나 깨끗한 에너지일까요? 편리해요.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얼마나 깨끗할까, 얼마나 안전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전기는 지금 내가 사용하는 게는 깨끗하고 안전하지만 내게 오기까지는 결코 안전하거나 깨끗한 에너지는 아니라는 거죠. 수력을 위해서는 댐을 세워야 됩니다. 강을 파괴하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이 일어나죠. 원자력은 어떤가요? 안전하고 깨끗한가요? 값싼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만 년에 수십만 년 가는 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위험한 물질이죠. 또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우리의 존립 자체를, 지구의 존립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기는 편리하지만 모든 전기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 덕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구가 지금 어떻게 있나요? 매년 여름이면 누가 불뗀 것처럼 마치 매년 여름마다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열대야. 그래서 결국 또 에어컨을 더 틀게 되죠. 이런 오늘 지구가 아파하는 이 현실 속에 오늘 여기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지구가 남의만의 일일까? 그냥 우리는 그냥 내가 취직해서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냥 끝나버리는 일일까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묻고 싶어요. 지속가능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가? 오늘 현대인의 삶이 지속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쓰이는 산업사회 이전까지는 정말 2000년 동안 전혀 환경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산업사회가 이루어진 짧은 몇백 년 사이에 지구는 급속도로 아파하고 있다. 근데 지금같이 지금의 수준으로 우리가 소비를 계속 감당한다면 지구는 감당하지 못할 아픔에 겪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한 삶,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구라는 이 세상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같이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숲과 강이 어울린 이 사진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공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아마 뭐 에디슨처럼 놀라운 획기적인 에너지를 발명하는 분도 계실 거죠. 그런 큰 어떤 비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 삶 속에서 요즘 전기 낭비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전기가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설을 설계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조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조카가 많은데 근데 전기과 나온 친구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서울대 전기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냐면 변리사 시험 보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거 시험 보다가 또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뭐 무슨 의사 시험을 한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조카는 전기과를 나왔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를 취직했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똑같죠, 삶이. 세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면에서는 똑같은 두 조카인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한 자리에서 지구의 아픔들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치유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영어입니다. 이 무슨 단어인가요? 읽어보실래요? 미입니다. 무슨 뜻이죠? 너무 쉽죠? 나입니다. 자, 이 단어를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뒤집으면 위가 됩니다. 나와 우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조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오늘 우리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부분으로 삶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나만을 위해 살아갈 때 지구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지구는 좀 더 건강한 지구가 건강한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향해 눈을 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은 그래서 나를 포기하는 얘기는 아니죠. 나를 포함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지구를 바라보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새 여러분도 이거 빙고 게임 해보셨나요? 흑수저 빙고 게임, 요새 유행이라고 하던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금수저에 해당되시나요? 은수저에 해당되시나요? 아니면 동수저, 아니면 흑수저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수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수저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어떤 수저를 가져왔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수저를, 제가 가지고 있는 수저는 이겁니다. 무슨 수저일까요? 이게 무슨 숟가락일까요? 시멘트 숟가락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멘트? 쓰레기 시멘트 숟가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쓰레기 시멘트 숟가락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이걸로 세상을 바꿨어요. 시멘트 숟가락으로. 흙수저가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시멘트 숟가락을 왜 제가 만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지금 이 건물도 뭘로 만들어질까요? 시멘트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시멘트가 여러분 뭘로 만들어질까? 우리는 많이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석회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석회석으로 시멘트가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석회석만이 아니라 옛날에 시멘트 석회석에 점토, 철가성, 규석을 섞어서 유연탄을 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석회석에 점토 대신에 석탄재, 소각재, 분진, 하수슬러지, 제철소 슬래그,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쓰레기들이 다 시멘트 공장으로 와요. 우리나라 시멘트 안에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시멘트 문제를 10년 동안 개선해 왔는데 제가 시멘트 문제를 제기하니까 시멘트 공장 관계자들이 환경부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프랑스 시멘트와 우리나라 시멘트를 비교해 봤어요. 유해물질을 비교했더니 프랑스 시멘트는 유해물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멘트는 무지 많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런 해명글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먹는 숟가락이 인체에 유해한 크롬과 니켈로 만들어지만 이것이 굳으면 숟갈로 만들어 밥을 먹는 것처럼 시멘트도 굳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 토론회, 시멘트 토론회를 앞두고 이 논리를 어떻게 깰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시멘트 숟가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때 이 숟가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시멘트 토론회 때 제 옆에 시멘트 관계자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쭉 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있죠. 우리 과장님, 환경부 과장님, 그 다음에 시멘트 공장 전무님. 내가 오늘 시멘트 숟가락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하나씩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밥 드실래요? 그랬습니다. 못 먹죠. 여러분 잘 아듯이 과학자들이니까 크롬 숟가락은 완전 물질이에요. 물을 흡수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시멘트는 만지면 시멘트 가루가 나와요. 자,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토론회에 쫙 있고 앞에 관중들이 쫙 앉아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방에서 이 숟가락을 꺼냈고 가방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뭘 꺼냈을까요? 쇠망치를 꺼냈습니다. 쇠망치를 꺼내서 이 숟가락을 놓고 세 번을 세게 두들겼어요. 아무리 세게 두들겨도 이 숟가락은 조금 휘었을 뿐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시멘트 숟가락을 놓고 망치질 딱 한 봉을 때렸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 전까지는 시멘트는 굳으면 안전하다고, 쓰레기 시멘트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시멘트 업계가 환경부랑 다 침묵입니다. 이 시멘트 숟가락의 놀라운 효능이었죠. 이게 국정감사까지 등장을 했던 건데요. 여러분, 시멘트 숟가락. 오늘 우리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많은 논란이 요즘 정말 어려운 헬조선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비전이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어떤 수저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흙수저지만 세상을 바꾼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그 여인은 정말 비참한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을 바꿨는데요. 여인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의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이 여인이 물지개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 지구 물지개를 지고 갔을까요? 나무를 심습니다. 사막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여인이 사막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어요. 집이 무지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여인을 마차에 태우고 달구지에 태우고 한참 사막을 가서 사막 속에 사는 한 청년에게 내려주고 간 게 결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막 속에 집이 있을까요? 그 모래 벌판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움막이라곤 그냥 조그만 그냥 모래 파고 만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끔찍한 재앙이었죠. 버림받은 유배였죠. 이 여인이 매일 울었습니다. 보이는 건 사막밖에 없어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막만 보입니다. 죽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죽음이 아니라 희망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희망일까요? 나무를 심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에 나무 심는 게 말이 돼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돈도 없었어요. 며칠을 걸어나가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해줬습니다. 일을 하고 받은 품삯으로 나무 몇 그루를 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막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가 살까요? 안 살죠.
죽었습니다. 한번 시도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나무가 죽었습니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또 나가 일합니다. 받은 품삯으로 또 다시 나무 몇 그루 사와 또 심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가 또 일하고 품삯을 받아서 그것을 그 일을 나무를 심는 일을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사막에 나무를 심어 살리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막을 숲으로 바꿨어요. 사막에 나무를 심어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의 숲을 바꿔냈어요. 포기하지 않는 흙수저였지만 세상이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절망 대신에 희망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내는 놀라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 여인이 바꿔놓은 숲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사막을 숲으로 바꿨을 때 여러분 돈이 있었나요? 아니요. 돈은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로부터 사막에 나무를 심어 살리는 기술을 전수받았나요? 아니요. 그 기술도 없었어요. 오직 가진 거는 열정뿐이었습니다. 도전과 용기,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해보자라는 마음이었죠. 여기 이니천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군분투하여 사막을 다스리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입니다. 3년 5년 후면 저 모래 언덕이 나무로 가득하겠다라는 이 희망. 분명히 이 현실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3년 5년 후엔 이 사막이 숲으로 바뀔 거라는 희망이죠.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 대한민국 현실은 날이 갈수록 암울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막보단 낫지 않겠어요? 그 희망을 누가 만들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 희망들을 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봤어요. 수조의 차이가 아니라 용기와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세상의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정말 한 사람의 이런 변화는 엄청나죠. 여러분에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 유명한 연설문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내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 연설문을 썼을 때, 연설을 했을 때 그때의 미국이라는 상황은 어떨까? 지금의 대한민국보다는 더 암울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꿈을 꿨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하지 않는 그 세상을 꿈을 꿨고 지금도 차별이 많지만 그전보다 나아졌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마틴 루터 킹의 나는 오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요즘 같은 세상이 무슨 꿈이냐?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그냥 졸업하고 박사학위하고 아니면 좋은 직장이 전부 여러분의 꿈일까? 여러분 그 꿈 위에다가 세상이라는 것을 담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 직장 플러스 거기에 세상을 담아서 세상을 치유해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나가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요즘은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인터넷 여러분 동영상 경기 동영상 하나 볼 때마다 무슨 광고가 뜨나요? 대출이죠. 정말 얼마나 대출이 많은지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데 여러분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누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환경과 교육과 노동, 복지, 정치 각 분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씩 더 변화되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파워 오브 원. 아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감동받은 영화입니다. 바로 여러분만한테 본 영화예요. 제가 대학생 때 호아마트홀에서 본 영화인데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을까요? 가장 많이 내가 울었던 영화다. 정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막 올라갑니다. 근데 눈에서 너무 뜨거운 눈물이 흘러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막이 한참 올라 지나가는데 자막 끝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상의 변화는
단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세상의 변화는 바로 한 사람부터 시작돼요. 흑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사람, 이 소년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변화의 불씨를 가져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가져오는 당신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제 이야기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상상이 되시나요? 어디까요? 여기가 무슨 공장일까요? 여기가요? 어디 공장에 갔는데 공장 정문에 최병성 목사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레미콘 공장 임직원 일동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 황당한 현수막이죠?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 제조자 최병성 목사의 회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있었습니다. 이 레미콘 공장 앞에. 왜 목사가 레미콘 공장의 방문을 환영할까요? 이 회사 사장이 뭐 교회 다니니까요?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미콘 공장도 한번 보고 싶어하고 갔죠. 그랬더니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더군요. 그러면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환영 현수막만 붙을까요? 한번 보시죠. 제가 얼마나 유명한가 보시죠. 이 정도는 유명해야 좀 유명하지 않을까,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최병성이는 쌍용 지역에 접근 말라. 강원도 영월 쌍용 시멘트거든요. 여기에 저를 잡겠다고 막 조폭 같은 동네 청년들이 막 몰려났는데요. 최병성이는 접근 말라.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죠. 더 심각한 현수막도 있습니다. 원흉 최병성은 각성하랍니다. 대단하죠. 제가 시멘트 공장엔 아주 원흉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어떤 일들을 해왔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 개인은 힘이 없고 단체도 아닌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세상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죠. 제가 지금의 환경운동을 시작한 지 지금 한 16년 됩니다. 조직도 단체도 없어요. 그냥 혼자 운동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별명이 세 개인데, 첫 번째 별명이 뭘까요? 이런 별명입니다. 불독입니다. 불독처럼 생겼나요? 아니죠. 네, 왜 불독이냐면 한 번 물면 놓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별명은 1인 군대입니다. 혼자지만 한 단체가, 어떤 단체가 하는 일보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1인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꼬마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물친 다윗이다. 어떤 일들을 했길래 사람들이 그런 별명을 붙여줬을까? 한번 몇 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영월 산속에 조용히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집을 짓고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영월 군수가 이 강에, 강원도 영월 서강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영월 군수하고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이 강, 아름다운 이 맑은 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2년간 싸웠어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냐면, 영월 군수 꿈에 최병성이가 등장하고 내 꿈에 영월 군수가 등장할 만큼 그렇게 피터지게 싸워서 결국 제가 이겼죠. 그 싸움의 와중에 제가 또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강원도 영월 서강의 한반도 지형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영월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됐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냐? 제가 발견했거든요. 만들어진 건 수만 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발견한 건 2000년 12월. 지금은 영월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됐고요. 영월 군수가 이걸 잘라가고 도로를 내리는 걸 막아냈죠. 그래서 자, 이런 일을 했는데 별건 아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달인지 아세요? 정말 예쁘죠? 정말 멋있는 달입니다. 조선시대 달입니다. 몇 년 됐을까요? 조선시대 달이면 600년 된 달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달일까요? 장충당 공원에 있는 수표교입니다. 수표교는 어디에 있는 달일까요? 청계천에 있는 달이에요. 청계천에 있는 다리가 수표교, 장충당 공원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니라 그냥 처박혀 있어요. 이 다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청계천에 있어야 돼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청계천을 보고 나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수표교와 광통교 모든 다리들을 제자리에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청계천은 역사 복원이 아니라 역사 파괴가 됐어요.
지금도 예수부교는 장춘호 공원에 있거든요. 박원시장과 제가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똘마니처럼 따라오는 사람들 누굴까요?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따라올까요? 청계천 재보건을 제가 했습니다. 청계천은 역사보건이 아니라 역사파괴고, 생태보건이라 물고기들의 시한부 사용장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박원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제가 북콘서트를 했죠. 이 자리에서 보여줬더니 박원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재보건해야죠. 그래서 재보건을 시도했습니다. 자, 이런 일도 했고요. 4대강서. 대한민국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글을 쓴 사람이 저예요. 찬성글이 아니라 잘못된 걸 지적했죠. 그럼 제가 생태를 전공했을까요? 토목학을 전공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4대강 사업 책을 두 권이나 썼어요. 글도 많이 썼죠. 강의도 4대강 사업 강연을 전국을 300회가 넘는 강연을 다녔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있죠. 여러분, 강연 4대강 정말 멋진 일일까요? 강을 살렸을까요? 이렇게 흐르던 강을, 이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다 파괴했죠. 이렇게 아름답던 곳을 다 파고 썩은 물만 가둬놨어요. 그래서 녹조라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4대강 사업으로 철새가 찾지 않는 강을 2011년 철새 낙원으로 비상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새는 없어지고 어떤 철새? 철로 만든 철새들만 가득했죠. 그래서 백지는 올 수 없고 백지를 닮은 오리배만 둥둥 떠다니는 이런 강으로 전락된 게 오늘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강 사업은 뻥이다 이야기해요.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홍수를 예방한다. 가뭄을 막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맞아요? 여러분, 모두 다 뻥이었어요. 큰뻥, 보리뻥, 손가락뻥, 개나리뻥, 오스뻥, 떡뻥, 뻥튀기 종류가 많은 것처럼 4대강 사업의 모든 효과는 거짓이었죠. 제가 부산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부산항에 세관을 설득해서 부산항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물건을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내렸습니다. 이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끄집어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물건 중에 고무칩이라고 재활용한다고 물건이 수입됐어요. 그런데 고무칩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도 소각할 수도 없는 염소 16만 ppm짜리 정말 악성 쓰레기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걸 적발해서 일본 환경성에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이런 쓰레기가 들어왔다. 대가져가라 라고 메일을 보냈죠. 일본 환경성에서 답이 왔어요. 대가져가겠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쓰레기 수입 금지시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환경부가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 수입 금지법을 만든 게 아니라 수출입 신고제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어떤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수출입 신고제가 만들어져서 어떤 쓰레기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조금 알게 됐어요. 쓰레기가 금지된 게 아니라. 근데 놀라운 건 수출입 신고제가 만들어지니까 일본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일본의 쓰레기 처리 업자들이 왜 박수쳤을까? 이제 한국으로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보낼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쓰레기 다 가져와. 내가 다 처리해줄게 라고 하고 보낸 첫 작품이었어요. 그걸 저한테 걸린 거죠. 그리고 결국 이 회사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아까 했죠? 쓰레기를 만듭니다. 온갖 쓰레기로 다 만들어진다. 이게 다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에요. 시멘트, 폐타이어, 이 온갖 악성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소각제, 분진 다 이걸로 시멘트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쓰레기만요? 아니요. 일본서 폐타이어 들어옵니다. 지금은 일본 폐타이어 다 수입돼서 거의 없으니까 어디까지 들어오냐? 미국, 독일, 이태리, 영국 폐타이어까지 가져와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 공짜니까 다 가져옵니다. 그걸로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은 Made in Japan, Made in Germany. 끔찍하죠. Made in Japan입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제보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말을 조금 빨리 할게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저 인천의 청라지구를 개발했습니다. 아파트를 개발하는데 거기가 수십 년 동안의 쓰레기 매립장이었어요. 거기 아파트를 지려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묻어놨던 쓰레기를 처리해야 돼. 파다 보니까 너무 많은 쓰레기 많이 났어요. 쓰레기 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했냐?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싼 값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비위생 매립장이니까 거기에 뭐도 있어요? 어떤 쓰레기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면서부터 어떤 쓰레기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제가 어떻게 막았을까요? 제가 한 신문기자 설득해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어요. 쓰레기 시멘트 제2 쓰나미 살태해가지고 한 페이지 신문을 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인쇄를 했어요. 인쇄하고 각 시멘트 있는 공장마다 돌려버렸어요. 마을 주민들, 주민 마을에. 그래서 중단시켜버렸죠. 하나하나 얘기를 했는데요. 쓰레기 시멘트 얼마나 많이 쓰레기 사용할까요? 아시아 시멘트 보면
안 타는 쓰레기가 소각지의 폐수 폐수원이가 연 13만 톤, 타는 쓰레기 폐타이어 폐합성수가 약 17.3만 톤 한 공장에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면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1,740억이래요. 여러분, 제 시멘트 전공하지 않았어요. 화공학 전공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화학 기호라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전공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강도 그렇고. 자, 1,740억 여러분,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1,740억이라 그러는데요. 얼마나 큰 돈일까? 예, 큰 돈일까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요? 별 볼 일 없는 돈이잖아요. 이걸 5천 몇 명 나눠보니까 1인당 3,48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3,480원이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러분, 이 담배 한 갑 얼마예요? 지금 4,500원 하죠. 하루에 한 갑 피는 분도 있죠. 하루 두 갑 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수억 원 주고 사는 아파트가 바로 이 3,400원 때문에 평생 내 가족이 쓰레기로 지은 시멘트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32평 아파트는 들어가는 시멘트 값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시멘트 공장 이렇게 합니다.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면 분양비 오른다 그랬어요. 제가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냐? 150만 원이 되지 않아요. 한 평에 150만 원이 아니라 32평 총해서 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요. 제게 이렇게 뭐 고발하겠다, 뭐 제게 돌아오는 건 이런 형사고발 이런 게 들어오죠. 하루는 소송을 했습니다. 제 글을 삭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원을 통해 하고 시멘트 업계가 저를 제가 쓴 글을 삭제시켰어요. 방송통신심의원에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겼을까요? KBS, MBC, SBS도 감당 못했던 방송통신심의원의 그 권력을 대한민국 최초로 최병성이라는 한 개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회가 아니라 국가기관이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는 놀라운 재판 결과를 받아냈죠. 이렇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뉴스에 올라온 게 있는데요. 고발도 당합니다. 제가 요새 제 연봉이 여러분 4억 2천만 원입니다. 믿겨지세요? 제 연봉이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안 믿겨지겠죠.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초등학교 근처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 산에 깎고 콘크리트 혼화지 쓰레기 들어온다라고 하길래 이걸 막는 일을 했더니 이 기업이 제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발도 했고 그다음에 4억 2천 7백 몇십만 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날렸죠.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5년 살아온 게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거짓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지만 진실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다 이겼는데요. 오늘 여러분 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연에서 길을 찾고 길을 찾자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지속까지 가능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늘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라는 거예요. 요즘 생체 모방이라는 게 많잖아요. 자연을 관찰을 통해 자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조개의 껍데기에서 마이크로칩의 과열을 찾아냈고 한 사람은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조개 껍데기를 보고 거기서 마이크로칩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낸다. 나뭇잎을 통해 태양광 전지의 비결을 찾아냅니다. 나비 날개를 통해 조명에너지의 비용을 80% 절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을 어디서 찾아요? 바로 이런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자로서 과학자로서 여러분 해야 될 이 지구를 위해 해야 될 책임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늘 자연을 가까이 한다면 보고 관찰한다면 이 지구의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단풍입니다. 지금 많이 단풍들 구경 다니시죠? 자, 단풍이 떨어지면 이건 쓰레기일까요? 아니요. 지렁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땅을 거름지게 합니다. 이 단풍은 쓰레기가 아니라 비가 오면 이 단풍이 흙을 보호해줍니다.
흙이 쓸려내려가지 않는 보온덮개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스며든 습기가 증발되지 않게 하는 보온덮개이기도 하지요. 정말 이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물질입니다. 자연은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덴마크에 칼룸보그 복합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단지엔 6개의 기업이 들어있는데 서로 간에 발생하는 열과 폐기물들을 이용해서 서로 돌고 있는 순환 자원의 시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숲생태, 폐기물이 없는 숲생태를 모델로 한 생태적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찾아가는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어깨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지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정말 지구의 아픔들을, 지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멋진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 여러 가지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요 말 한마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개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많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 높여 싸우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쓴 글은 50만 명, 60만 명이 본다고. 최근에 제가 쓴 글 하나가 몇 명이 봤냐면 5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기사 하나를. 저는 제 손가락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입니다. 글을 쓰는 일입니다.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기술화시키고 상업화시키고 그다음에 또 많은 대중들을 깨우기 위해 여러분의 마지막 기술 하나가 바로 글을 쓰는 능력입니다. 열린 공간, 인터넷이라는 공간 속에서 대중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뀐다라고 여러분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